아, 예. 오늘은요, 120페이지, 사무 관리를 이렇게 할 차례가 됐네요. 그래서 보시면요, 120페이지인데, 사무 관리예요. 이 사무 관리는요, 우리가 보시면, 여러 가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우선, 우리가 문서 관리를 볼 수가 있고요. 이 사무 관리가요, 문서 관리는 우리가 이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2, 3년 만에 한번 출제가 되는데, 아직 이제 그 출제가 된 지가 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시험 거리에 거의 들어왔다고 봐야 돼요. 출제 거리에 들어왔다고 봐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법이, 이제 이렇게 보면 사무 관리 속에는, 문서 관리가 있고, 문서 관리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근로, 우리가 이제 근로자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그 관리를 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좀 볼 수가 있냐면, 이제 근로자를 좀 보호하고, 4대 보험, 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좀 어려워요. 법이, 근로자는 약한 근로자 관련해서는 5개 정도 봐야 되고, 4대 보험에 대해서도 우리가 5개 봐야 되죠. 징수에 관한 법률까지 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편에 들어가고요. 여기에서,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출제 비율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몇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냐면, 7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7문제는, 우리가 40문제 중에서 가장 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문제들이 여기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이제 그 시험에, 성적을 좀 가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열심히 좀 하셔야 되고, 좀 시간이 되시면 그때마다 조금 범위를 좀 넓혀가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10개의 법을 볼 거예요. 조금 이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서 관련해서 한번 내용을 보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봐가기로 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문서는 쉬워요. 그래서 금방 이렇게 나갈 수가 있고, 법은 좀 깊게 이렇게 보는 영역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보시고요. 이 사무관리라는 것은 우리가 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어떻게 문서를 보관하고 어떻게 문서를 분리해서 보관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문서를 보관을 해야 되는 것들이 다양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처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문서가 대외관계에서 일어났던 그런 문서들도 있고, 우리가 입주자 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나 필수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단체들의 그런 또 서류를 우리가 보관해야 되고, 또 관리 주체의 독자적인 서류들을 보관해야 되고, 또 대외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시청과 도청과 그런 데에서 오는 공문서를 우리가 처리하는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우리가 사무관리라고 볼 수 있고, 이 사무관리를 우리가 이제 보는데 여러분들이 그 앞에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서의 분류가 있어요. 문서의 분류. 문서의 분류를 보시면 그 분류 속에는 종일점 상병이 있네요. 그래서 종일점 상병이 있는데, 종합의 원칙, 이거는 종합의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일관성의 원칙이에요. 이건 점진의 원칙. 이거는 상호 배제의 원칙이에요. 이건 병치의 원칙.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종합의 원칙은 어떤 거냐면 유사한 성질끼리 성질은 우리가 묶는다. 그런 원칙이에요. 그리고 일관성의 원칙은 우리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기준에 입각해서 원칙에 따라서 일관된 기준에 일관된 기준에 의해서 이 일관된 기준으로 우리가 일률적으로 일관성 있게 묶는 것을 얘기해요. 묶는 것을 우리가 편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점진의 원칙이 있어요. 점진의 원칙. 점진의 원칙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우리가 그 간단한 거에서 복잡한 거로 이렇게 묶어간다. 간단한 거에서 복잡한 것으로 것으로 묶어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상호 배제의 원칙은 우리가 상호 중복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중복. 그래서 중복을 피하고 중복을 배제하고 우리가 정리를 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치의 원칙은 우리가 대등한 거죠. 그래서 모든 단위별로 우리가 종속됨이 없이 이 별로 종속됨이 없이 대등하게 정리해가는 원칙을 병치 원칙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그 문서의 분류를 좀 봤고요. 문서의 분류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걸 보면 되겠냐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서의 보존을 좀 볼 수가 있어요. 문서의 보존은 우리가 보시면 문서의 보존은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이제 2에서 문서의 보존을 좀 볼게요. 문서의 보존인데 문서의 보존은 우리가 몇 년에 이렇게 보존할 것이냐? 그래서 이거는 문서의 보존을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5년 보존하는 게 있고 5년 보존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4년 보존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3년 보존, 2년 보존. 이렇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보존하는 것은 우리 관리사무소, 관리주체에서 보존하는 문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다른 뭐 시청이나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데서 보관을 해야 된다. 시장이 보관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보관하는 거. 그것이 중요하겠죠. 다른 사람들이 보관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보관할 것이고 우리가 실무적으로 보관해야 되는 것들. 그래서 그런 서류들이 중요할 테니까 그 서류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문서의 보존은 이제 좀 다양하고 조금 많아요. 그런데 정리를 하지 않으면 그 몇 개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또 다양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틀린단 말이에요. 섞어놓으면.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하나의 뭐 그 안긴말 같은 걸로 묶어서 다 암기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우리가 TV를 보면 1박 2일이 있어요. 여기를 보면 수근이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거로 이렇게 하기가 쉬워서 제가 안긴말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한번 이렇게 연상을 해서 하시면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5년 보존은 관중이 좀 많아요. 1박 2일을 찍는다 그러면. 그래서 5관중 그래요. 그래서 5관중. 그래서 5년짜리는 이 관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관은 뭐냐? 그러면 관리비 등이에요. 그럼 관리비에 관련해서 회계 관련 자료는 우리가 5년 보관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은 뭐냐? 그러면 이거는 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이에요. 중간 정산. 그래서 이 중간 정산에서 우리가 이런 중간 정산 관련된 서류는 5년 보관은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5관중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5년짜리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과제를 막 내주잖아요. 그래서 4년 보존은 이렇게 써요. 사전 교육을 시켜요. 사전 우리가 교육. 그래서 이건 전자는 뭐냐? 그럼 전기예요. 그러면 전기 교육 일지 같은 것을 우리가 4년간 보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전 교육을 해서 뭐를 하느냐? 그러면 점수를 줘요. 점수. 그래서 점수를 주는데 이 점은 뭐냐? 그러면 그 전기 사업법에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점검하고 수리하고 보수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전부 다 일지를 보관해야 된다. 그런데 그 보관을 해야 되는데 얼마 동안 보관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4년간 보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년 보존은 많아요. 그래서 3년 보존은 어떤 거냐면 이제 수근이가 하남은 뭐가 좀 볼만해요. 하남에 가면 저기 그 청평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물이 좋죠. 그 양수리도 있고 그래서 물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보트도 있고 그 유트대도 그쪽에 사죠. 그러면 빗물이 있어요. 빗물. 그래서 빗물. 그래서 수근이가 빗물. 여기서 수근이가 하남 빗물 누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남 우리가 빗물 누워. 이거는 다 법이에요. 여기가 하나의 법들이에요. 그래서 3년은 너무 많아서 나중에 못 봤던 것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 3년으로 처리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수도법이 있어요. 수도법에서 우리가 이제 3년짜리를 여러분이 페이지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몇 페이지냐면 여러분이 124페이지를 가시면 우리가 이거 문서의 보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4년짜리는 우리가 3년짜리는 보시면 여기서 남녀 고용의 평등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남이 여기에요. 하남. 그럼 우리가 숫자부터 이렇게 보시면요. 수는 기타로 가서 수도법. 수도법에서 급수간의 세척이 있어요. 수도법에 급수간의 세척. 세척 등 우리가 그 이제 요 급수간이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녹도 많이 난다 그러고. 그래서 그 세척에 관해서 갱생 교체 등의 조치 자료가 있어요. 그런 거 갱생 조치 자료. 이런 자료를 보관하는 것은 몇 년 보관한다? 3년 보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시고요.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근로 기준법이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보시면 근로계약서라든지 우리 책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임금내장, 고용, 해고, 퇴직서류, 휴가서류 등을 우리가 이 근로기준법으로 수근, 하남, 노엄은 여기 하수도법이요. 하수도법. 그리고 남녀 고용 평등이에요. 고용 평등법인데 줄여서는 고용 평등법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일. 그리고 우리가 고용 양립에 관한 법률이죠. 거기에서 이렇게 그 우리가 서류를 보존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보시면 그 1번에 나와 있잖아요. 성희롱 예방이라든지 육아 휴직 관련 서류.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이제 성희롱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서 이것은 빗물 이거는 물 재활용이에요.
그래서 그 법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요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무르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빗물의 사용량, 누수 및 정상 가동, 점검 결과, 청소 일시 등을 기록 보관해요. 그래서 물 재활용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빗물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이제 그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고, 이거는 이제 그 노동조합 있잖아요. 노동조합 관련해서 노동쟁의조정법 거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책이 다 서술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요 앞말을 따서 수근 하남 노어 이렇게 해서 수근은 빗물에서 하남 노어 그랬더니 여기에서 벌칙을 줬어요. 1박 2일에서 너는 왜 그렇게 교육을 안 받고 이 교육 점수도 안 좋은데 놀고 있니? 그러면서 여기에서 벌칙을 줘요. 그래서 수감을 해요. 2년 수감 이렇게 해요. 2년 수감. 그런데 우리가 수근이가 이 그 빗물을 이렇게 처리하기 위해서 노른 것처럼 보였다고. 그래서 승소를 해요. 승소. 그래서 2년 수감 승소예요. 그래서 수도법, 감염법, 예방법, 승강기 관련법, 이제 소방 관련법.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수감 승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 내용을 이렇게 암기하시면 요게 이제 한 문제짜리예요.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을 좀 암기하셔 가지고 문서의 보조는 다 받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0일 보조는 그 영상 처리 기기. 그래서 영상 처리 기기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거예요? CCTV잖아요. 그거니까 뭐 그거는 뭐 거기에서 촬영된 자료는 30일 이상 보관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 요즘은 이제 서버 용량이 많아서 거의 뭐 한 두어 달 갑니다. 그리고 요즘 모션 캡처 하죠. 그래서 움직이면 그때만 찍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서버가 오래 가죠. 그래서 용량이 더 많아져서 뭐 그런 것은 걱정 안 해도 된다. 30일은 우리가 보통 그 정도는 이렇게 보관하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 가서 어떤 걸 볼 수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노무 관리로 이렇게 들어가세요. 근로기준법을 볼 거예요. 이렇게 근로기준법을 보시면요. 근로기준법에는 우리가 어떤 걸 보실 수가 있냐면 먼저 정의가 좀 나오고 있어요. 정의를 보시면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정의 전에 요거를 한번 볼까요? 근로기준법은 몇 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이렇게 적용을 하나요? 그러면 그 사업장에 상시 5명 이상, 5명 이상 근무하는 그런 사업장에는 우리가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한다. 그러면 4명 미만의 4명 이하의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 근로기준법을 적용 안 할 것이냐? 그래서 일부 적용을 합니다. 용어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이 용어를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용어. 용어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용어의 정의인데 용어의 정의는 우리가 그 법마다 특징이 약간씩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라고 하면 그 사용자의 뜻이 약간씩 틀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용어에서 우리가 보시면 거기에서 봐보세요. 1번에는 근로자가 있고 2번에는 사용자가 있어요. 사용자는 어떤 사람을 사용자라고 해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리고 근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사용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계약을 이렇게 맺는다고 해봐요. 우리가 이제 근로계약을 맺어요. 근로계약.
계약을 이렇게 맺으면, 근로계약을 맺으면 여기에서 어떤 사람하고요? 이렇게 근로자하고 또는 사용자. 근로자는 여기에서 어떤 거예요? 근로를 제공하죠. 근로. 근로를 제공하고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는 뭘 줘요? 임금을 주죠. 그럼 근로라는 것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은 어떤 거예요? 정신적인 일이 될 수도 있고 육체적인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신적이나 육체적이나 이런 근로를 제공해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 근로자인데, 여기에서 근로계약을 이렇게 맺는 거죠. 이제 사용자하고 같이. 그러면 이 사용자하고 딱 단둘이 직접 계약을 맺고 있죠. 그러면 이 근로자가 이 근로계약을 유리하게 맺기가 쉽지 않아요. 어? 사용자가 제시하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근로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이제 이런 근로계약을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맺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근로계약이 취업규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취업규칙에 어긋나면 취업규칙에 의하고, 또 취업규칙이 우리가 어떤 거예요? 단체협약이라는 게 있죠. 단체협약에 어긋나면 또 단체협약으로 의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전체가 다 무효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응? 하나의 조항에 대해서만 일부 무효 법률을 적용해서 거기만 이렇게 무효가 된다. 그래서 취업규칙이 있어요. 이 취업규칙을 이렇게 보시면요. 취업규칙은 우리가 어떤 때 이렇게 만들어야 되냐면, 1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우리가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10명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돼요. 이런 것도 뭐 한번 가로를 친다면 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취업규칙은 1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하는 거고, 요거는 취업규칙을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그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근로자가 가반수 이상 가입한 노동조합, 또는 이런 노동조합이 없다면 노동자 가반수 이상이 대표로 선정한 근로자의 대표에게 먼저 이렇게 보여주고 상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동의를 얻은 이런 동의서랑 서류를 가지고 누구한테?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신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신고를 해서 이 취업규칙이 이제 힘을 발휘를 하는 거죠. 여기서 수리를 하면 이제 이게 취업규칙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체협약이라는 것을 이렇게 맺을 수가 있겠죠. 이 단체협약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사용자 대표가 있죠. 사용자 단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근로자 단체가 있죠. 근로조합. 그래서 이제 근로조합도 뭐 이렇게 ABC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그 근로자들이 가반수 이상 가입한 그런 근로조합을 우리가 대표성을 띄어서 그 조합하고 사용자 단체가 우리가 단체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체 협약은 여기에서 보시면 이 이제 근로조합에 가지고 근로자 단체가 우리가 여기 사용자 단체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디테일하게 하면서도 이제 그 근로자의 이제 그 기본권, 그리고 여기를 많이 강조가 되어서 이제 굉장히 진짜 협약다운 협약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우선순위는 얘가 더 여기 근로계약이
주역기칙에 어긋나면 주역기칙에 또는 이 주역기칙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면 단체협약에 의한다고 그랬어요. 근로계약이. 그리고 여기 또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면 근로기준법에 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항들을 정리를 좀 해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 그 용어 정의에서 보실 때 소정의 근로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소정의 근로시간하고 단시간 근로자가 있는데 우리가 소정의 근로시간하고 단시간 근로자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개념이냐면 소정 근로시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하는 거냐? 그러면 우리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여기 근로계약에서 당신은 우리 회사에 근무를 하는데 일일 8시간을 근무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3일만 근무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약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5일인데 여기에서 3일만 한다든지 뭐 일주일에 뭐 이렇게 5일 근무를 하면 일반 사람하고 거의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정 근로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정 근로시간은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을 수가 없죠. 근로계약할 때 바뀌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단시간 근로자가 있어요. 이 단시간 근로자는 어떤 거예요? 사용자하고 이 근로자가 이거 계약을 하는 거예요. 예, 사용자가 우리는 뭐 이렇게 그 40시간 주 40시간 이렇게 근무가 안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주 20시간만 이렇게 근무를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이렇게 20시간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는 원래 뜻은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래서 주 4일 근무하면서 주 5일 근무하면서 또는 주 4일 근무하면서 뭐 이렇게 이제 8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나는 이 보통이 주 4일로 하는 이 사업장이라고 해봐요. 그럼 5일보다 적잖아요. 근데 보통 거기에 있는 모든 근로자들이 4일 근무하면서 8시간씩 근무해요. 그런데 나는 3일 근무하면서 7시간씩 근무하래요.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맺으면 상대적으로 여기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근무를 하면 단시간 근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상대적인 개념. 그러니까 이것도 소정 근로시간도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문제를 풀거나 그런 거 할 때 이렇게 비교를 할 때 사례 문제도 나오고 그러니까 상대적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뒤에 넘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어떤 거를 좀 보실 수가 있냐면 근로계약이 나와 있고요. 근로계약의 그 2반이나 2반 근로계약 다 그 얘기가 된 거고요. 보시면 2번을 한번 봐보실래요? 근로조건의 2반.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2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3번은 보시면 위반한 근로계약이 있어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하나여 무효로 한다.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근로계약이 아예 무효가 전체가 된다면 오히려 근로자한테 손해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만 무효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고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고 등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해고를 보시면 근로자를 뭐 마구 이렇게 해고할 수는 없죠.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있고 그 조건에 들어와야 해고를 할 수도 있고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막무가내로 막 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먼저 해고해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4번 해고가 있습니다. 해고가 있는데 이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서 해고예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해고에 이제 우리가 제한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우리가 어떤 걸 좀 보실 수가 있냐면, 이제 우리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이제 그 업무상, 우리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이 사람이 이제 그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을 자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0일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쉬게 됐으면 30일 요 이내에 30일 이내에 우리가 해고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산전 산후가 있죠. 우리가 산후 요 기간에 우리가 30일 이내에 해고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배가 불쑥 나와 해서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이 조금 이제 그 어려워서 좀 쉬고 있는데 그 후에 30일이 안 돼서 해고를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해고하지 못한다. 그래서 해고 예고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해고 예고를 못했다면 30일분 이상의 우리가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해고 예고는 요거를 좀 보셔야 돼요. 우리가 보시면 제가 사네요. 4로 이걸로 갑시다. 해고 예고. 해고 예고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일 전에 우리가 해고 예고를 해야 되는데 해고 예고 했어요. 그리고 30일 전에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돼요. 이 통상임금도 기억을 해야 되죠. 우리가 그러면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이 해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해고 30일 전에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3개월 미만 근무자 그리고 우리가 천재 사변이나 변 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해고를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의로 그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재산상 손해를 그 회사에 입힌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3000고죠? 3000고. 그래서 이런 세 가지에 대해서는 3000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자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서 잘라야 되는데 이런 법에 맞지 않게 우리가 잘랐어요. 그러면 어떤 게 돼요? 부당해고가 되죠. 그럼 부당해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당해고는 좀 이제 우리가 좀 설명을 해야 될 게 좀 많을 테니까 부당해고는 우리가 지금 몇 페이지를 보셔야 되냐면요. 거기 129페이지요. 129페이지 부당해고. 그러니까 이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 부당해고 당했어요. 해고 당했다고 신고를 해요. 신고. 그럼 이 신고를 어디 했겠어요? 신고는 노동위원회에 했겠죠. 예, 우리가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노동위원회에서 그래 부당해고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신고가 딱 들어오면 노동위원회에서는 불러요 먼저. 그래서
두 명을 이제 예를 들어서 불러서 신문을 해야지, 신문.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이렇게 그 근로자하고 사용자하고 이렇게 신문을 해요, 신문. 신문을 해서 이게 부당해고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본다고요.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뭐 예를 들어서 부당해고다. 그러면 구제 명령을 이렇게 내려요. 구제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신문을 해봤더니 근로자가 뭐 조금 너무해. 사용자는 정당하게 해고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기각 결정을 합니다. 기각 결정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구제 명령하고 기각 결정이 이렇게 있게 되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 수긍을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수긍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재심 신청을 해요. 그럼 노동위원회에서 중앙노동위원회로 이렇게 이제 이관이 되죠.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제 이렇게 옮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해요. 이제 근로자하고 뭐 이렇게 다 들어볼 거 들어봤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구제 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 기각 결정을 내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1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뭐 서류가 더 보강되는 것도 없이 그냥 개심하니까 뭐 재심을 신청했어요. 똑같은 서류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뭐 그러면 기각 결정할 수가 있겠죠. 또 그리고 이제 구제 명령은 이런 수가 있어요. 근로자가 서류를 이렇게 첨부해 가지고 다 여기다 이렇게 제출해야 되는데 기각 결정을 이렇게 맞고 나서 확인을 해 보니까 내가 빠뜨린 서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서류를 보강해서 다시 이렇게 청구를 했더니 기각 결정으로 할 것이 뭐 이렇게 구제 명령이 딱 떨어져요. 그럼 이제 그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엄청 좋죠. 그러면 이제 구제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여기에서도 구제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이행을 해야 돼요. 누가? 사업주가 이제 그 구제 명령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근로자를 복직시켜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 우리가 복직 명령만 기다리고 있죠. 이제 휘파람 불면서 나 이제 출근해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구제 명령은 떨어졌는데 계속해서 부르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어떻게 된 거? 뭐 잘못됐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게 돼요. 그런 것 때문에 강제 이행금을 먹여요. 그러면 이 강제 이행금은 얼마냐? 그러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우리가 확정 판정이 여기서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사용자가 구제 명령을 딱 때렸는데 더 소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그러고 여기에서 아무 연락이 없어. 그러면 네가 수긍했다 이렇게 딱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정 판정이 딱 나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그걸 기다려요. 소로 가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사람이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요. 1학년 일반에 처해요. 그러면 요거는 이거예요. 그 1학년 일반이라는 것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우리가 지금 말로 이 책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그 가로로 우리가 시험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기억을 좀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니라 이제 1천만 원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1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무거워요. 어? 그러니까 안 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수긍을 하면 빨리 끝나죠. 그런데 여기서 재심을 신청하고 또 재심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도 구제명령을 이렇게 그 떨어졌는데 이 사람이 소를 제기해요. 행정소송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정소송, 행정소송으로 이렇게 가서 이제 법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제 법원으로 와요. 법원으로 와서 이 소송을 이렇게 제기하면 이 소송은 오래 가거든요. 1년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오래 가면 여기에서 이제 그 확정 났어요. 예를 들어서 요거는 노동자를 구제 명령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렇게 확정 판결이 났어. 판결 이렇게 나면 여기에서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1학년 일반이에요. 그럼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행을 안 했다. 그러면 벌써 1년이 지나.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되냐면 구제명령을 여기에서 이렇게 내렸단 말이에요. 한번. 그러면 이 구제명령은 그때 당시에 강제이행금이 그대로 이렇게 2천만 원짜리가 살아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6개월 내에 이 사람이 구제명령 이행을 안 했다. 그러면 2천만 원을 그때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그 강제이행금을 이렇게 때리기 전에 30일 전에 얘기를 해요. 네가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이 강제이행금 2천만 원을 때리게 됐다. 2천만 원 이하 뭐 1천만 원을 때릴 수도 있고 1,500원을 때릴 수도 있고 그래서 때리면 그렇게 때린다고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사업주가 억울하면 다시 거기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나 재심 신청했거든요. 근데 왜 이걸 내야 돼요? 그래도 재심 신청해도 그거는 상관이 없다. 너는 무조건 내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 일단 내놓고 계속 이걸 이어가야 되겠죠. 또 그래서 1년이 갔다.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때릴 수가 있으니까 또 1년이 되기 전에 한 번 더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또 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근로자가 이제 거짓 서류를 이렇게 제출을 해가지고 기각 결정 사유인데 구제 명령을 이렇게 받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사용자는 너무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이행 강제금을 반환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책에는 지금 그게 다 말로 서술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 근데 이건 이제 중요하죠. 부당해고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렇게 그 잘 잡아서 이해를 해서 우리가 암기형을 최소화시켜서 여러분들이 다 이제 맞춰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보시면 이 뼈다구만 이렇게 보면 어려운 게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책으로 확인을 좀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이 부당해고를 한번 봐봐요. 129페이지인데 우리가 부당해고 등을 이렇게 보시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 신고를 하는 게 지금 이게 노동자라고 그랬죠. 노동자, 근로자. 근로자는 누가 신고한다고요? 부당해고를 당했어요 하고 근로자가 신고해요. 우리가 이것도 잘 봐야 돼요. 지금 노동조합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 여기서 노동조합이 들어가면 안 돼요.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안 들어가요. 근로자 단독으로 나 이렇게 부당해고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당노동행위가 있거든요. 저쪽에 가면 노동쟁의법에. 그러면 거기에서는 근로자하고 노동자가 같이 들어가. 같이. 그러니까 이것도 구분을 해야 돼. 이것도 시험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출제거리가 되니까 이것도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근로자만 지금 이렇게 청구를 하고 있다. 신고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 그거를 좀 보셔야 되고 이 구제 신청은 언제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때로부터 얼마? 3개월 이내에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신고를 하는데 언제 해야 된다? 3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 그래서 이 3개월도 중요해요.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 여기는 시험이 몇 번 나오기도 했고 향후에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세요. 양가로 5번 구제명령 등이 있어요. 그래서 구제명령 등이 어디야? 구제명령 두 번 있잖아요. 재심에서도 우리가 구제명령을 때릴 수 있고 우리가 노동위원회에서도 구제명령을 때릴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신문을 끝내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뭘 내려야 된다? 구제명령을 내려야 된다. 그렇고 그 다음에 거기다 1번을 붙여요. 신문을 끝내고 동그라미 1번. 그래서 그 다음에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2번 그리고 거기에 동그라미 2번을 넣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어떻게? 기각결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구제신청을 하는 기각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으로 와보세요. 3번을 한번 볼까요?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에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에 근로를 했으면 제공했더라면 받았을 돈 그거를 임금 상당액을 금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때에는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간은 구제명령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그러니까 구제명령을 할 때는 30일 이내에 근로자를 복직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그럼 복직을 안 시키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고 또는 이제 확정이 딱 됐다고 한다면 이렇게 1학년 일반의 절차가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양벌 규정은 그 어떻게 보면 이거는 병과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행정법에서 보면 이 두 개를 병과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양벌 규정은 조금 틀려요. 양벌 규정은 보통 이제 그 근로자가 잘못하면 근로자한테도 벌칙을 가하고 사업주가 잘못했다면 사업주도 벌칙을 가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양벌 규정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요 그 벌칙을 병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도 이렇게 먹일 수가 있고 이것도 먹일 수가 있다. 안 들었을 때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를 잘 보셔야 돼. 이행기간은 구제명령을 한 날로부터 몇 일 이내? 30일 이내. 이것도 중요한 숫자예요. 그래서 중요한 숫자가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개가 나올 거예요. 구제명령 등의 확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중요하니까 같이 책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위원회 지방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해야 되고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3번 문항이 굉장히 또 중요해요.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헷갈려. 그게 뭐냐면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은 재심 판정은 확정된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 구제명령이 딱 떨어졌는데 여기에서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이렇게 그 가만히 있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확정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확정이 돼서, 이제 그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 것만 남는 거죠. 4번을 보시면 또 이 3, 4번, 5번까지가 좀 중요해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여기를 정지된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문제가 잘 출제가 돼요. 요거는 우리가 19회 때도 출제가 됐고 보시면 21회 때 그러니까 재작년에도 출제가 됐고 그런 지문이에요. 최근에만 해도 5번도 19회 때도 출제가 된 지문이고 여기는 다 이렇게 지문이 출제된 지문이에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 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에서도 확정이 됐다면 이걸 이행을 안 하면 1학년 1반에 이렇게 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까지 좀 봤고요. 우리가 이제 그 부당해고에서 경영상에 유의한 해고를 다음 시간에 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